복잡한 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청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통화스와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죠. 예.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고 재계 총수들도 만나고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 들린다는 소식도 지금 들립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은데 이런 굵직한 일정 외에도 통화스와프도 관심거리로 지금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통화스와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왜 다시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가 요즘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 계약 기간 동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평상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9위권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딱히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또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로 받아서 기업 또한 이 달러를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지금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지니까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산 중에 금과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귀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값어치는 내려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달러 대비 상대 가치가 지금 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달러에 평소에 한 1,100원에서 1,200원 초반 정도였던 환율이 최근에는 1,270원에서 1,2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1,300원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른바 달러 마이너스 통장, 다시 말해서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다시 체결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이제 원화 가치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통화사업부를 체결해두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근데 방안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주요 의제에는 지금 한미통화스와프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지속해서 통화사업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관련돼서 이제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의제는 아니지만 지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협력 방안이 뭐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죠. 근데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협력은 어떤 겁니까? 사실 내용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20년 3월이거든요. 이 3월에 미국이 주요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만기를 6개월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딱히 쉽게 안정이 안 되면서 세 차례 연장을 했고 그게 지난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됐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었지만 미국이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국채와 달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국채를 산다 우리가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미국의 달러로 네.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대비해서이잖아요. 네네. 그럼 왜 미국은 우리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까? 이걸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예. 단순히 우방국인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건 사실 국제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도움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건 아닐 테고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 국채 시장의 안정을 높이고 싶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건데 미국이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국가 전격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이유는 대규모 미 국채 투매 사건이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되는 미 국채가 갑자기 시장에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투매가 네.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미 당국이 보고 화들짝 놀라서 주요 국가들하고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었습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도 당시에 물론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당국자들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의사를 묻고 서한도 보내고 했지만 실무자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하자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김용범 전 차관이 최근 출간한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당시 그 미국 대형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 투매를 주도했었는데 이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고객들의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린 거고요. 여기에 주요 신흥국들도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 부채 만기 연장이 힘들어지니까 달러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그나마 그 당시에는 거래가 됐었으니까 미 국채를 내놓고 달러를 이제 수요를 대비했던 것이 그 갑작스러운 미 국채 투매를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한 게 미국이 당시 여러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당국이 원하면 미 국채를 당국이 바로 달러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이제 운용하게 되면 시장에 바로 국채를 내다 팔지 않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채 네. 들고 있는 거 언제든 우리가 달러로 바꿔줄 테니 국채 팔지 말아달라.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하는 이런 계약에 좀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맺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선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빨리 좀 챙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요즘 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안전자산 네.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 달러 가치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달러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크게 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달러는 더 귀해지고 달러의 가격이 오르는 다시 말해서 원화 약세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달러 가격이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굳이 뭐 달러를 지금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내일 달러 값이 떨어진다라면 더 안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스와프는 달러가 좀 풍부해진다.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외환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통화 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외환시장들의 그 상대적인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예. 이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체결한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약세가 크게 줄어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근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현재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다섯 개 국가하고는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국가들은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 이제 달러 대비 각국 통화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들 그러니까 다섯 개국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연초보다 평균 7.8%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통화 스와프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예. 원화의 가치 하락은 6.7%니까 도리어 원화가 가치가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 화폐의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왜 이렇게, 그럼 이거 우리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네.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뭐, 지금 통화 스와프 맺었던 나라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근데 방어를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나라의 이제 경제력 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현상이 강한 거지 상대적인 그 상대방 국가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꼭 통화 스와프만 가지고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수출도 좀 좋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네네. 계속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도 했을 테니까 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네. 과거 이제 통화 스와프 우리가 체결했을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제도를 이용해내냐 이걸 좀 살펴보면 통화 스와프 이번에 꼭 맺어야 되겠다. 뭐 아니 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서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항상 저희가 그렇지만 준비금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시장의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통화 스와프가 이게 그 만기가 있든 아니면 상시 통화 스와프 체계를 미국하고 갔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할 테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뭐 순간적이나 아니면 며칠간 조금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총 200억 불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약 한도의 약 3분의 1가량을 사용한 건데요. 네. 이때는 상황이 급했었었다기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손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갑에 있는 달러를 그대로 두고 미국 쪽에 계산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일부 꺼내서 시장에 풀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인데 네. 이때는 300억 달러 규모였고 당시에도 총 5차례에 걸쳐서 한도의 절반이 넘는 163억 달러 정도를 저희가 꺼내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꺼내서 쓰면 저희가 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일부 내긴 하는데 네. 굳이 외환보유고를 흔들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환보유고가 흔들리면 대외적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었네 이런 또 시각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스와프가 체결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이걸 활용하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네, 돈이 있더라도 가끔은 빼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다시 오겠습니다.